한국어에 있는 단어가 중국어에서 다른 용법으로 쓰일 때 많이 틀리기 쉽습니다. 체면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. 한국어에서 체면은 명사지만 중국어에서는 주로 형용사로 쓰입니다. 아주 가끔 保持 体面, 체면을 유지하다 이 정도에서 명사로 쓰이고 주로는 很이나 不가 붙어서 형용사로 쓰입니다. 很体面, 아주 체면 서다, 번듯하다. 不体面, 체면이 서지 않는다, 남부끄럽다. 体面的工作, 남한테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직업. 그렇다면 체면이라는 명사로 두루 쓰이는 말은 面子입니다. 그래서 体面은 很体面, 不体面, 이렇게 很과 不를 붙여서 외워주시는 게 좋고 面子 역시 관용어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. 爱面子,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다. 丢面子, 체면 떨어지다, 체면 깎이다, 망신당하다. 面子大, 원래는 번듯하다, 체면이 서다라는 좋은 말이지만 요즘은 주로 너무 체면 치레를 한다, 너무 잘난 척한다, 이럴 때 쓰이지요.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. 葬礼还算是体面的, 장례식은 그런대로 번듯했다. 就是有点冷清, 그저 조금 썰렁했을 뿐. 世态炎凉嘛, 세상 인심이 그렇지 뭐. 잘 나갈 때는 우르르 몰려들다가 그 사람에게서 별로 이득을 볼게 없을 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. 세상 인심의 뜨겁고 차가움이 직역이고요. 세상 인심이 다 그렇지 뭐. 葬礼还算体面，就是有点冷清，世态炎凉嘛。葬礼还算体面，就是有点冷清，世态炎凉嘛。 葬礼还算体面，就是有点冷清，世态炎凉嘛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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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 아주머니가 알록달록한 데일밴드를 줘서 다시 들고 오는 장면입니다. 아이, 您能给我一个男士的吗? 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? 我的意思是,您好歹给我一个体面点的行吗? 아주머니 제게 남성용 하나 주실 수 없나요? 데일밴드가 무슨 남성용 여성용이 있느냐? 제 뜻은 好歹. 어쨌든지 간에 어쨌거나 최소한 제게 体面点的 좀 번듯한 걸로 좀 붙이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? 体面点的 형용사 다음에 이디얼이 붙은 게 느껴지시죠? 好点的 贵点的 大点的 하고 같은 용법입니다. 体面点的 좀 번듯한 것. 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 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 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阿姨，你能给我一个男士的吗？创可贴还分男士女士啊？我的意思是你好歹给我一个体面点，行吗？ 병원에서 임종을 지키는 장면인데요. 咱们进去跟他告个别，谁也不许哭天抢地的。 让他体体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 우리 들어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. 아무도 울고불고 해서는 안 된다. 그로하여금 번듯하게, 체면서게, 조용하게 떠나시게 하자. 형용사 중첩 형식인 AAPP 형식으로 중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体体面面, 매우 체면서게, 아주 번듯하게. 咱们进去跟他告个别。 谁也不许哭天抢地，让他体体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咱们进去跟他告个别。谁也不许哭天抢地，让他体体面面。
咱们进去跟他告个别，谁也不许铺天抢地。让他提他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咱们进去跟他告个别，谁也不许铺天抢地。让他提他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咱们进去跟他告个别，谁也不许铺天抢地。让他提他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咱们进去跟他告个别，谁也不许铺天抢地。让他提他面面，安安静静的走。